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뛰는 사람. 그거는 아니에요. 저기 창문 한번 터치하고 와볼래? 오케이? 그런데 창문을 한번 터치하고 오는 걸 내추럴하게 가는 스텝을 창문을 터치하려면 하나, 둘, 셋, 터치. 그 다음에 와야 돼.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지. 반갑습니다. DL 테니스의 이동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시흥에 와서요. 개인, 일반 뭐 레슨을 시작한 지 한 20일 정도 돼서 한 50, 한 60여 분을 프라이빗 레슨을 해드렸는데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첫 번째 포핸드를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일반 분들, 한국에 계신 일반 분들의 어떻게 레슨을 받고 어떻게 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레슨을 해보면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플릿 스텝, 두 번째는 그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늘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왜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립, 아직도 이스턴 그립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에 놀랐어요. 1980년도에 볼스베크가 처음으로 세미 웨스턴 그립을 잡고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요. 미국에서는 제가 레슨 시작했었을 그 제가 베이비 코치였었을 때부터 세미 웨스턴 그립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이스턴 그립은 파워는 있으나 스핀이 없어요. 두 번째, 웨스턴 그립은 엄청나게 스핀은 줄 수 있으나 파워가 없어요. 그걸 보완해서 중간이 세미 웨스턴 그립이에요. 만약에 파워가 50%, 스핀이 50%면 세미 웨스턴 그립을 우리는 잡게 하고요. 페이크로 잡는 하이브리드는 파워가 60이면 스핀이 40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라켓을 세미 웨스턴으로 돌려요. 그러면 라켓 페이스가 정면으로 약간 정면 쪽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왜 이걸 처음부터 비기너일부터 하냐면 처음 이스턴, 처음 내가 잡는 그립이 나한테 유스트가 돼, 나한테 적응이 되었으면 그거 말처럼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단계 때부터 탑스핀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준비 자세에서 스플릿 스텝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초보자라도 초보일 때부터 스플릿 스텝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한번 스윙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두 가지가 이해 안 돼요. 오케이, 가보세요. 첫 번째는 트는 동작과 라켓이 빠지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스윙하고 이 다리가 왜 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레디 포지션에서 조금 변형해서 내가 이제 그루브를 탄다고 생각해서 리듬을 한번 줘볼게요. 한 발, 두 발. 이게 레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자, 코치나 상대방이 공을 땅 치려고 하는 순간 리듬 타고 있다가 점프해 보세요. 이게 스플릿 점프예요. 이걸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스플릿 점프를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점프하고 움직이는 거와 움직이고 있다가 스플릿하고 움직이는 거와 그래서 치고 돌아와서 멈춰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쳤어요. 돌아와서 리듬 타고 스플릿하고 다시 움직이고 치고 보고 스플릿하고 다시 움직이고 낫 멈춰.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리고 준비 자세에서 원투 하고 있다가
점. 그 다음 움직이시면 스텝을 잡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가만히 있다가 공을 여기 떨어뜨리면 이제 원, 투, 쓰리 이렇게 돼서 거리 맞추기가 힘들고, 이렇게 라켓을 빼고 있다가 맞추기가 사실 초보자한테는 힘들어. 그래서 항상 스플릿을 제일 먼저 가르쳐.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가 스플릿, 그 다음 움직이고 스윙, 돌아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플릿인데 다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굿. 이 훈련 방법은 스플릿 스텝과 공의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드 코트에서 테니스 플레이어 선수들은 잡히는 이런 사운드가 나는데 동호인분들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빅 스텝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 훈련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하드 코트에서는 사운드가 달라짐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스플릿 점프 밑에 발로 공을 차는 것부터 연습할게요. Go. 오케이. Go. Okay. Go. With racket. Swing. 한 번 더. Go. Step, step, step. Racket swing. Good. 네, 이렇게 기본적인 스텝,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립. 왜 이 그립을 잡고, 왜 이런 스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면 처음부터 빠른 시간 안에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